자리로 나아갈게요. 자.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요. 자, 보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이 더 남았을까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우리 누가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모습인지 선생님이 볼 거예요. 네, 눈 모두 다 감았어요? 친구들? 눈 뜨고 있네 아직도. 사진 찍어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인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였는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며 다시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늘 선생님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을까? 자, 성경책. 자, 성경책을 챙겨 주시고. 성경 챙겨 주시고. 자, 고린도전서니까 어디냐면 신약이에요. 맞아요. 신약이고 신약이면 우리 성경책에서 여기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넘어서 사도행전, 로마서 넘어서 고라고 적혀 있는데 고라고 적혀 있는데 찾으면 돼. 빨간색으로 고. 그래요. 하진이, 하준이 잘 찾았나요? 응. 찾았어? 다 찾았어? 좋아, 좋아. 서현이도 잘 찾았지? 자, 여기 24절부터 적혀 있는데 우리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복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자, 그렇죠. 느헤미야가 뭘
듣고 나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뭔가요? 맞아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과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강도나 다른 적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 그래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되었나요? 52일. 맞아요.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맞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친구들 성찬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성찬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없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9시하고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서 성찬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도 우리 꼭 또 선생님들이 잘 챙겨줄 테니까 여기 예배를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찬이 어떤 건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는요 어떠한 큰 비밀이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 그 날은요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날 알고 계셨어. 이날 내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밥을 먹은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잡혀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날 이 특별한 날인데 이날 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하셨을까?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유월절이라는 날이에요. 유월절. 이날은 유월절인데 유월절에는 뭔가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아주 옛날 모세가 있었을 때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구원하려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어요. 뭐냐면 내 백성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말했죠. 안 된다. 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몇 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아는 친구들 있죠? 맞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동물과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 그러한 심판이었어요. 그런 심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 한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있는 이 문틀, 문 양쪽에 있는 문틀에 바르고 여기 문틀에도 여기 꼭대기가 있잖아요. 거기 문틀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의 심판이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어떤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냥 지나간대요. 죽음의 심판이 그냥 쓱 지나간대요, 친구들. 그런데 친구들 보면 퀴즈.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외국인이 딱 듣고 아, 진짜? 그런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죽음이 들어갈까 죽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안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이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퀴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뭐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음의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이날, 유월절이라는 이 날에 꼭 무엇을 먹었냐면, 무엇을 먹었냐면, 빵? 그래? 빵 먹었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2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대요. 맞아요. 어린 양을 먹었대. 어린 양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유월절에는 반드시 이 고기가 있어야 됐어. 어떤 고기? 양고기. 맞아. 어린 양의 고기가 꼭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날도 무슨 날이었다고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이 유월절의 자리에 모든 음식들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어린 양은 정말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다고요, 친구들. 근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지금 없어요? 친구들 왜 없을까요? 맞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어. 대단하다 진짜 우리 친구들.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와, 대단한데?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린 양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음식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친구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심판을 무엇 때문에 피했나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피했죠. 똑같아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심판을 누구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도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빵을 찢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 음료, 포도주를 딱 들고 이 잔에 딱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 고 하셨어요, 친구들. 친구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저 찢겨진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뭐야? 어? 여기에 있는 포도, 이 음료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심지어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기억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떡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찢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 딱 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인 곧 십자가에서 이 찢겨질 빵처럼 자신의 몸이 찢겨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또 그 십자가에서 이 포도주의 그 색깔처럼 그 피를 흘리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실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근데 친구들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 죽고 끝났나? 거의 끝났어? 맞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다음 주에 어른들 드리는 예배 같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아, 기억해야 할 사람이, 분이 있지. 분이 있지, 맞지? 누구를 기억해야 돼? 우리?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자리에 예수님. 그래서 이 빵을 볼 때, 떡을 볼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 포도주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 를 우리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을 볼 때 어떤 생각해야 돼요? 어? 음식이다 이러면 돼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요, 성찬할 때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뿐더러요, 또 뭘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떡과 이 포도음료를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음료를 마시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들, 우리 밥 먹고 빵 먹으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막 먹으면 힘이 생기죠? 맞죠? 힘이 생기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친구들, 맞아요.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막 배탈 날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이 성찬의 자리에서 먹는 이 음식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요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너무 이제 힘이 없어져, 막 와, 영혼이 너무 힘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막 화도 낼 수 있고 막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아, 나 진짜 기운 없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음식을 딱 먹이시면 어떻게 될까? 아, 나 힘이 없어 이런 사람도 막 힘이 생기겠죠.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막 이렇게 자신감도 없는 사람도,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딱 먹으면서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볼 거잖아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굴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을 먹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우리 성찬식 때 이 빵과 이 음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리고 예수님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할 때 두 손 모아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힘이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떡과 그러한 뭐 빵과 그러한 음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아, 헌금송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멘. 고마워요. 땡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할게요.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다 알고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중보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감동 감화의 그 역사가 여기에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